지금까지 1장 효도편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효도는 우리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효도가 뭐 거창하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참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장 학문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를 포, 밥식, 따뜻할 난, 온의, 편안할 일, 살 거, 없을 무, 가르칠 교, 포식, 난이하고 일거 무교면. 자, 여기서 이제 신습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할란.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요 모양에서 요거와 요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요건 손톱조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물건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른손 우라 그랬죠. 오른손. 네? 그래서 위아래로부터 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뭐 어떻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에서 원래 이 자는 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자인데 이것이 가차해서 이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는 발음기로서 다른 글자와 더불어 쓰일 때 원으로 발음 나니까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이렇게 땡겨오다, 뭐 이렇게 해가 가까이 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따뜻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여자는 쉬엄쉬엄 갈착이라 그랬죠. 쉬엄쉬엄 갈착. 이제 주로 이제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요 모양은 토끼의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토끼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냥에서 사로잡힌 토끼가, 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달아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끼가 달아나는 모양. 도망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도망가니까는 뭐 달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도망가서 숨는다는 뜻도 있고, 도망갔으니까는 이제 편안해졌다, 그죠? 잡혔을 때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니까는 편안해졌다는 뜻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토끼토를 쓸 때는 이런 모양도 있으니까 요거는 속자가 되겠습니다. 속자. 요자가 정자고 같은 토끼토 모양으로 쓰이고
여기랑 또 비슷한 것이, 예, 이거는 면할 면자입니다. 면할 면자. 그래서 요 모양도 상형자인데, 원래 여자의 몸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모양, 아기를 낳는 모양에서 어떤 상태를 벗어나다, 상태를 벗어나다, 면하다, 면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는 잘 구분해서 익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 거. 요거는 죽음 시에다가 요걸 음을 나타내는 거로서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은 모양이에요. 앉은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고자는 이게 꾸들 고자. 여자와 통해 가지고 단단하다, 단단해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을 거, 뭐 걸터앉을 거. 그 다음에 살 거, 뭐 집이란 뜻도 됩니다. 집. 이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춤출문, 이거 없을문은 원래 춤추는 모양의 상형자라 그랬죠. 춤추는 모양. 춤추는 모양의 상형자였는데, 이것이 가차해서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니까는 여기에서 다시 요두 개는 발 모양입니다. 발이 서로 어긋나서 이 어그러질 천자라 그러는데. 자, 춤을 추려면은 발이 막 뒤엉키죠. 그래서 춤추는 모양을 요거 이제 춤출무자로 이렇게 해주고, 원래의 요 여자는 없다라는 부정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르칠 겨. 자, 여기서 여자는 손과 손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손. 자, 여긴 어린 학동이고, 요거는 칠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도 쓰이는 자입니다. 요렇게 쓰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 치는 손에 요 모양은 어떤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잡고 이제 이게 가르치는 이하고 배우는 이가 손과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귄다는 뜻이죠. 사귈. 사귄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칠복이 들어가니까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가르침에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채찍이 좀 필요한 거죠.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식 난이 하고, 밥을 배불리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그리고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